네, 오늘의 수급 특집표는요, 제일 콘텐트입니다. 제일 콘텐트를 12월 말부터 뭐 메이저 수급 계속 들어왔죠. 기관 쪽에서 연속 순매수를 또 보이기도 했었고요. 1월 들어서 잠시 좀 주춤하는 기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, 17일 기점부터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또 순매수세도 유입이 됐었습니다. 어제는 양매수가 붙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. 자, 제일 콘텐트리의 모멘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관은 또 오늘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. 네,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3%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네. 모멘텀 알아봐야겠죠. 호재가 있다 보니까 그를 좀 이용하는 기관의 매수세가 한 5일째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제이콘텐트리 하게 되면은 메가박스죠. 이 영화관이 있는데 기대할 건 지금 없다라는 쪽인데, 상대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게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쪽, 특히 그동안의 제작사들을 꾸준히 확보하다 보니까 제작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. 이쪽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는데, 하지만 이제 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이 한 두어 분기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낮아졌는데, 그래도 이번에 오리지널 넷플릭스로 들어오는 오리지널 공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쪽을 봤을 때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 28일이다 보니까 설 전에 개봉이 오리지널로 공개가 되는데요. 개봉이 아니죠. 공개죠. 그런 상황인데 혹시 보셨습니까? 이거 트레일러 영상? 아니요. 저 못 봤습니다. 보셨어요? 당연히 봐야죠.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. 오늘 바로 보겠습니다. 보통 조회 건수가 90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보통 이런 공개 전의 영상이 많아봐야 한 50만 건, 100만 대단하네요. 건. 이런 사이인데,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또, 제2의 오징어 게임 가능하지 않을까요? 뭐, 타 작품 대비해서는 뭐, 10배 넘게 지금 상회하는 수준이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, 내용이 좀 약간 자극적인 소재죠. 좀비 나오고 있고. 그리고 또, 앵커님 같은 이제 여리한 여학생분이 이제 막 또 좀비 공격하고 물리치는군요. 잘하실 수 있죠. 그럼요.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흥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또 DP부터 또 이어졌던 그런 흥행했었을 때 나온 효과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모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적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관점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주가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근데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분기까지도 이제 적자 기조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.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할까요? 네,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기존에 나왔던 실적의 적자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 적어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런 변화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했었을 때 드라마틱한 실적의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럼에도 이런 또 어떤 히트그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앞으로의 공급의 확대 가능성들도 높아지겠죠.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.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오늘 제이콘텐트리 거의 2.9%까지도 상승력 보여집니다. 63,200원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. 어제는 또 9%까지도 미디어 쪽이 또 좋기도 했죠.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